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를 다녔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관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범죄가 더 많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접촉 성폭력은 과거에 있다면 비접촉 성폭력이 훨씬 더 많아요. 언어 같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점점 심각해졌고요. 또 성교육에도 1년 동안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언제예요? 1년 중에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3월 말에서 4월이에요. 딱 지금이다. 왜요? 지금이 골든타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기간을 저희가 놓치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성교육을 제때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러면 자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방관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진짜 성교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성에 관련된 지식만 알려줘도 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다들 처음이라 모르니까 교육만 할 거예요. 근데 교육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뿐만 아니라 학습을 계속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인권, 그다음에 성평등, 그다음에 자기 몸을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주체성.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존중이란 말이 있거든요. 배려보단 존중, 존중보단 상호존중. 그래서 상호존중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더 넓게는 인간관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성교육에도 골든타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녀 성교육의 골든타임은 언제라고 보세요? 혹시 언제일 것 같아요? 28개월? 28개월. 28에서 31개월. 저는 31개월. 근데 사실 저희 때는 그 월경을 초경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 말도 약간 못 꺼내는 분위기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걸 알려고 해. 이런. 최성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저랑 샤워하거나 같이 목욕하거나 할 때 이제 서로의 이 다른 점들을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걸 토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집에서 좀 벗어나서 어디 조금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걸 가기 직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체 생활을 좀 시작할 때 언제인가요? 언제입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의 법을 정해놨어요. 법에서 의무 교육이에요. 꼭 이때는 해야 돼요. 법에서? 네,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몇 살이에요? 법에서 정한 나이는 몇 살이에요? 중학생? 5살. 오! 내년이요, 내년! 우린 지금. 그럼요, 내년이네요. 만 5세? 현 나이 5세. 얼마 안 남았어요. 현 나이 5살.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유치원에 갈 나이예요. 그래서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근데 단 성교육이 아니라 성폭력 교육에 한해서 해야만 한다. 이걸 안 할 때는 과태료 300만 원으로 처벌을 받는 글쎄요. 거예요. 어쩐지 제가 어린이집 커리큘럼을 며칠 전에 봤는데 거기에 성교육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와. 선생님 저는 지금 애기랑 뽀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엄마 뽀뽀해줘, 뽀뽀하자.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얼굴을 잡고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도 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뽀뽀를 하다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28개월인데 그럼 지금도 하지 말아줘야 될지 이런 게 또 너무 궁금해요. 우선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언제까지 하고 언제는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그걸 좋아하는 아이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뽀뽀에도 스킨십에도 나이는 상관없지만 문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장소, 이 예절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이랑 나랑 뽀뽀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그럼 이게 거리를 보면 10대 0이에요.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10대 0으로서 얘한테 묻지도 않았고 장소도 예절 없었고 그리고 내 의지에 따라 얘가 당하게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엄마 아빠니까 나한테 뽀뽀해줬구나. 그럼 10대 빵 뽀뽀가 되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비언어법이 있어요. 비언어는 이러면 돼요. 이게 비언어니까. 근데 언어는 뽀뽀해도 될까? 이거예요. 이제 언어예요. 그러니까 비언어 표현과 언어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 세 개는 세 번째는 이걸 둘 다 다 하는 거예요. 뽀뽀해도 될까?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50%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오네? 뽀뽀하고 싶어. 그걸 비언어로 표현할 때 그냥 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가 딱 왔을 때
얘가 날 좋아하는가? 어. 뽀뽀를 원하는구나? 아.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또 생겨.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 지금 되게 반성이 진짜. 되는 게 상진 씨는 아기인데도 굉장히 존중하면서 뽀뽀를 하고 되게 조심해서 하거든요. 아빠 뽀뽀 했을 때 애가 네. 볼을 딱 오면 어. 그때 해줘요. 저는 되게 무작정 이미 하고 있군요. 저는 되게 10대 0 뽀뽀를 한 건데 근데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거절해도 막 뽀뽀를 했어요. 그래, 그럴 때는 안 해요. 따기를 때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민치는 애기들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 너무 싫었나 보다.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엄마는 싫었는데 애가 또 올 때가 있어요. 어. 그럼 엄마가 당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이는 아 이렇게 다 해주나 보다. 그게 아니라 5대 5 뽀뽀로 해서 그래서 상호 존중. 어, 엄마도 존중, 아빠도 존중. 나는 뽀뽀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어, 말을 해도 되고 비언어로 해도 되고 그래서 표현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5대 5로 하면 비언어인데 내가 상처가 좀 덜 가잖아요. 아. 거기다가 한번 연습하고 어렸을 때는 네. 나중에 크면 언어로 연습하는 거죠. 아. 와, 뽀뽀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잘 자랐어요. 그러면 성인 됐을 때 아까 말한 폭력적인 뽀뽀를 안 할 거예요. 의사표현 아. 하는 것도 안 하고 남들이 억지로 했을 네. 때 그것도 반대할 수 네. 그래서 범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반대할 수 있어요. 오, 그렇구나. 자,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성교육이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네. 기본 터, 그게 주체성. 네. 핵심은 주체성이야. 정체성 들어봤는데 주체성? 그렇죠. 어, 주체성.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성격에서 주체성이 넘버원이에요. 주체. 어. 이 주체가 뭐예요? 주체는 뭐냐면 나예요. 내 몸과 내 신체와 내 감정은 내 거예요. 네. 이걸 주체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이를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불러요.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어. 우리 똥강아지, 어. 우리 아들, 어. 우리 공주님. 어. 이거 하지 말라고.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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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체성이잖아요. 내 네.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 성기에도 이름이 있는데 나도 네. 나한테 이름이 있거든요. 오. 내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일단 성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것도 네. 주체성이니까 네. 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남자 성기 이름을 고추라 그랬어요.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여자 성기 이름을 잠지라 그랬어요. 네. 맞아. 잠지라 그러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전부 다들 애칭을 적어요. 어, 그냥 좀 부끄럽고 소중히 네, 네. 아랫부분 뭐 이렇게 적고 엄마들이 네. 아래를 잘 닦아야 돼. 뭐 이런 아래 식으로. 아이들이 아래 밑 맞아, 맞아. 꽃고 햇님이 달님이 별님이 소중히 보물. 근데 주체성이 아까 중요하다고. 바로 이거예요. 아... 애칭을 너무 만들지 말라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름을 잘 몰라요. 네. 그럴 때는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가끔 상담을 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법무부에 있다 보니 피해 아동들을 만나요. 남아도 오고 여아도 와요. 근데 아이들이 성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해자를 추적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가해자를 처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아이들이 소중히 보험을 그러면 이게 재판이 안 돼요. 와,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혹시 잠진이 뭐라고? 그럼 역질문을 해서 어쨌든 알아낸 거지만 아이 대답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에 불리하게 돼서 증거 불충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똑바로 말하는 아이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음순을 다쳤어요. 팬티를 벗겼어요. 그럴 때 아,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냥 당당하게 내 성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애칭으로 정확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음경, 음순. 정확하게 남자애들은 음경이 있고 여자애들은 음순이 있다. 네. 네. 오.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닌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부모로서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된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오, 팁.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성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팁은 역질문이에요. 역질문. 내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봤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역질문을 해서 아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내가 정보를 먼저 입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이가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사진을 봐요. 네. 근데 아이가 왜 나 없냐고. 내가 여기 왜 왔어? 그럼 어디 갔을까? 여기는 엄마 아빠 언제 사진일까? 몇 네. 살일까? 너는 어디에서 있었을까? 왜 안 데리고 갔을까? 그럼 아이가 상상을 하겠죠. 나 집에다 놔뒀어? 라던가.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어. 그럼 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질문을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 뭔지 수정해주는 거죠. 알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래서 역질문 한 5번만 하면 아이의 정보가 돼요. 아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줘요. 아, 지식을 너무 쏟아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발달에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아는 지식에 맞게끔 하려면 역질문. 아, 여러 네. 군데.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아니 재성 씨도 어릴 때 약간 삼각사랑 좀 질문 되게 많이 하는. 저는 왜요 머신이요? 제가 바로 손가락 살인마예요. 물음표 살인마. 저것은 무엇이야? 무엇이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근데 왜 할 때 어른들이 약간 답하기 애매할 때 좀 이렇게 막 회피해버리거나 좀 불편한 티를 내면 애들도 눈치를 채잖아요. 대부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시끼야 쓸데없는 거 물어보겠지. 가 시끼야 네 방으로. 뭐, 아니, 공부하라고. 어? 여보 지금 공격 이거. 맞아.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근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건 진짜 좋은 관계일 때만 이 질문해요. 관계도 볼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 질문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또 고민이 저는 물놀이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목욕하는 거를 함께 언제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맞아, 언제까지 맞아. 목욕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아니면 동성일 경우에는 뭐 좀 다른 경우가 있는 네. 건지. 이제 갓 태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한 살에서 네 살이에요. 네. 그건 부모와 다 같이 함께 씻어도 되고 벗고 씻어도 되고 너무 어린 아이즈니까 아이들과 같이 엄마 아빠가 벗고 씻어도 되고 네. 엄마 입고 씻어도 되고요. 2단계예요. 2단계도 골든타임은 이제 5세예요. 5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중도덕법 혹시 아세요? 아니요. 우리 공동 목욕탕을 가요. 네. 거기는 동성만 입장해야 돼요. 네. 어? 맞아.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갔는데. 그게 5세부터예요? 그게 옛날. 그래서 요즘은 공중위생관리법. 여기에 목욕탕, 그다음에 탈의실에서는 여기는 아직 법이다 보니까 만 4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48개월? 그럼 5세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7월 7일, 작년 7월 7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해서 바로 작년 최근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와, 그렇구나. 보통 아이들이 8살 되면 저 혼자 씻을게요. 뭐 3개월 있다가 갈게요. 뭐 5개월 있다가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내가 언제 바뀔지, 내가 누구랑 갈지, 그리고 나 혼자 언제 씻어야 될지 선택하는 거예요. 서서히. 네. 그다음에 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 있는 시간이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8살이에요. 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서 8살에서 9세 될 때까지는요. 이빨 닦는 것도 혼자 닦아야 돼요. 네.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가야 돼요. 그치, 학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잠도 혼자 자야 돼요. 네. 그리고 몸도 내가 혼자 씻어야 될 나이예요. 연습을 해야지 학교를 다니고 얘가 자기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그래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단계 단계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모들한테 아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네. 좀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5세에서 10세 사이에 어린이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좀 받아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뭐 영원한 질문이죠. 네.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구가 그냥 알려줬어요. 그 친구하고 전화 연결할 수 있어요. 어른들보다 친구들이 먼저 성교육을 해줘요. 네. 좀 빠른 애가 있죠. 네 반에도. 맞아요. 실질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태어난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자예요. 그리고 네. 난자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정자 얘기만 많이 했어요. 맞아. 정자가 막 달려가는 만화만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 우월, 누군가 친구가 없이 내가 이겨야 돼요. 1등한 거. 그래서 그 교육이 사라졌어요. 어? 요즘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할까요? 운 좋게 들어간 정자? 열심히 노력한? 아니면 난자가 허락해준 역시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근데 아동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 얘기를 대신 전달해드릴게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난자가 나한테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난자 내가 사랑을 해서 난자 정자가 아기가 만들 꿈이 같아서 와. 그리고 행운이 따르는 정자 와. 그래서 한 여섯 일곱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이 긍정적인 관점.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른들은 한 가지만 말하고 얘기하는데 최고 아이들은 쫙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자에 대해서 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성으로 다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정좌 관절만 있는 이제 난자 얘기를 할게요. 네. 난자가 호르몬을 보내요. 네. 내가 어딘가 있다는 거. 그런 건 못 배웠어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내가 어딘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정좌가 와야 되잖아요. 아, 그 신호가 없으면 사실 정좌도 갈 길을 잃어요. 갈 길을 잃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자도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네. 나 여기 있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호르몬을 자꾸 보내요. 그 호르몬을 좋아하는 정좌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정좌 있을 때 얘가 선택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정자의 노력설 그리고 난자의 선택설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행운설 아름다운 동화가 하나 또 네. 아,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난자는 좀 수동적인 존재인 것처럼 제가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난자도 노력을 했고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둘 다 주체성인 걸 가르쳐줘야 돼요. 너무 한쪽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하는 게 가장 관건이죠. 다음은 이제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만큼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많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네네. 합니다. 질문 보여주세요. 뭐죠?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어, 아기가 만약 물어보면 진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어디로 나왔어요? 모종에 있고 이게 되게 어렵다.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구가 있고 왕으로, 제왕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고 그건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네, 알려줘야 되네. 네.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냥 몸 밖으로 나오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버전 또 알려드릴게요. 최신버전이 있습니까? 패치하십시다, 패치. 아들이 질문했다고 뭐라고 대답하시죠? 애들은 전부 다 시각화예요. 책이나 그림이나 뭐 이렇게 PPT를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인형을 갖고 왔어요. 인형? 네, 아이들이. 어떤 인형이 있습니까? 이게? 네, 이 친구가 이렇게 좀 배가 좀 부르네요. 임산부 인형입니다. 인형으로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집중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대답 잘해요. 앞에는 소변 나온대요. 뒤에는 똥이 나온대요. 응가가 나온대요. 가운데에서 나온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애들이 나처럼 친구가 알려줬나? 그걸 어떻게 알지? 아,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다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네. 같이 듣고 다른 6살, 7살도 아 그래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아서 그래서 저도 설명 이제 한 아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바로 여기가 소변 나오는 데야.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 아이고 응가 응가 나오는 데 있죠. 근데 그 가운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다? 설명해 네. 그러면 어떤 방법에서 이 인형이 나오는 거냐 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한테도 이거 허락받은 거야 이 인형한테 이렇게 갑자기 막 하면 안 되고 아이의 여기 머리에 있는 털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집중해서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머리가 나와요. 그다음에 팔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 그래서 누가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도 노력하고 있고 아기도 노력하고 상호 존중. 너도 노력을 한 거야. 나오려고. 야 이거 진짜 좋다. 네. 너무 옛날에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이제 팔 오른쪽 왼쪽 뺐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빼는 거야. 너도 노력하고 있고 엄마도 노력했어. 이렇게 줄이 있어. 이게 뭐야? 그럼 애들 다 알아요. 탯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줄 줄 알아도 돼.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뭐부터 나와요? 그럼 말이! 그랬더니 뭐예요? 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확인만 하면 돼요. 틀린 것만 수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꺼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게 있어요. 이건 아이들이 많이 몰라요. 이게 태반. 그래서 태반과 아이한테 옆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그러면 다들 배꼽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위로 뚝딱 하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와, 이거 꼭 알려줘야 되겠다. 완벽한 설명이다, 진짜.